그래서 투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플은 다른 언어모호에서와 비슷하게 이런 형식이에요. 프랜스시스가 있고 그 속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스트링과 그리고 str과 i32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보니까 이 hello라고 하는 것이 스트링이 아니라 end str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하나의 투플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i32로 지정되었으니까 첫 번째 거는 i32. 그리고 end str이니까 얘는 end str 됩니다. 그죠? 이걸 부르는 방식은 string slice라고 표현을 하는데, string slice라고 뭐 말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저는 계속 그냥 end str이라고 불러요. 제가 end str이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string slice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해서 얘는 1이고 얘는 2,3입니다. 그런데 x에다가 y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죠? 1, 2고 2, 3이면은 서로 데이터 타입이 같잖아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가 VS 코드에서 한번 볼까요? VS 코드에서 지우고 보죠.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요 데이터를 이렇게 적어줘도 되죠. Explicit 명시적으로. 그죠? 아니면은 Rust가 타입을 inference 추측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다 일단 개수가 두 개고 밑에 것도 두 개고 데이터 타입도 같이 같잖아요. 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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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32 이런 경우에 서로 상호 호환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print ln 해볼까요? ln 해서 첫 번째는 x를 한번 출력을 하고 두 번째는 y를 출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run 하게 되면은 catnap forma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default format. 그러니까 default format로 format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해봐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하니까 아하, 이렇게 바뀌었나요? 아직 빌딩하고 있나요? 네, 빌딩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2323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죠. 뭐가 재밌는 게 있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 x가 mutable 하니까 x의 값을 y로 바꿀 수가 있죠. 이게 mutable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에러가 뜨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에러 떴죠? 그래서 cannot assign twice to immutable variable. 됐죠? 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게 있느냐니까 우리가 이 x에다가 y를 담게 되면은 그러면 x는 소멸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소멸하고 없어져야지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야지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y는 아니죠. y가 소멸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y를 x에 담았으니까 y는 소유권이 더 이상 없게 되죠. 이 데이터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x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 이 데이터도 사라지고 메모리에서 그리고 이 variable y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x와 2, 3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출력이 되고 이건 출력이 안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출력이 왜 되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투플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의문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고 아무런 의문이 안 생기면 안 돼요. 제가 러스트는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재밌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투표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세 개, 이거 디스트럭처링이라고 얘기를 했죠. 디스트럭처링 얼렛 해서 1이 x로 들어가고 2가 y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것은 싱글 엘리먼트 투플이 되고 이것은 제로를 프랜세시스로 담고 있는 겁니다. 서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투플 인덱스는 닷을 씁니다. 그죠? 닷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투플 닷 1. 그러니까 어레이 같은 경우는 스퀘어 브래킷을 썼잖아요. 스퀘어 브래킷이 아니라 닷을 쓴다는 거. 그리고 펑션, 요거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를 했던 겁니다. 펑션도 타입을 가진다는 거. 인풋과 아웃풋, 요게 펑션의 타입입니다. 그죠?
이 펑션 f라고 하는 펑션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타입 x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펑션과 타입이 같다고 한다면 같잖아요. 그러면은 if를 x에 담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좀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프리미티브 타입에서 불린과 캐릭터가 뉴메릭 타입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어레이가 왜 프리미티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슬라이스하고 투플이 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펑션이 또 왜 프리미티브 타입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어레이와 튜플과 펑션이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세트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것도 우리가 이따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